아침에 비가 오더니만 또 설법을 하려고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올해는 겨울 가뭄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눈도 귀하고 또 비도 귀한데 마침 비가 내린다고 좋아했더니 좋아하자마자 비가 그쳤네요. 법회가 끝나면 비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한경에 보면은 가까이 하면 물이 든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주역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역 개사상에 보면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하늘과 땅의 구별이 정해졌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벌어져 있어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각기 자리를 얻게 된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일정함이 있어 강한 것과 유순한 것이 결정된다. 삼라만상은 같은 종류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누어지니 이로부터 기량과 흉함이 생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오늘 법배에 나온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불도를 수행해 가야 됩니다. 또 이제 나쁜 생각을 갖고 함께하는 그룹이 있죠? 일명 해결사. 다시 말하면 주먹 그러죠. 불교 신도들은 뭐예요? 합장. 그렇죠. 나와 뭐요? 이 상대방이 하나다. 나와 만물이 하나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이렇게 유유상종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주역 무는편에 봐도 똑같은 그러한 문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을 향한다. 구름은 용을 쫓아 일고 바람은 호랑이를 쫓아본다. 성인이 나오면 만물이 보고 하늘의 근본을 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의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친하니 이는 각자가 그 비슷한 것을 쫓기 때문이다. 이 말은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손우공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손우공은 아주 몸집은 적었지만은 몸집이 적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말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덩치 큰 사람들은 말 재주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키가 적은 사람들은 말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는 노예였지만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릴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나라 이양의 신임을 얻어서 재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양이
죽은 뒤에 선왕이 즉위했는데 이 선왕이 이 손우군한테 이제 현인을 한번 추천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어진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이제 재상을 삼아야 되겠다. 근데 이 손우군이 손우군이요. 우군. 손우군이 저 군산에 가면 뭐냐? 손우군이 아니라 김우군이 있어요. 키가 큰데. 그래서 일곱 명을 추천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 선왕이 너무 많이 추천을 했다 이 말이야. 예? 한두 명 추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일곱 명을 추천했으니 너무 많은 것이 아니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손우군은 대답이 글짝이요. 체구가 적은 사람은 말솜씨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이제 체구가 너무 적지 않아서 말솜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콩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손우군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같은 깃털을 가진 것끼리 함께 모이고 짐승들은 같은 다리를 가진 것들끼리 함께 달립니다. 이렇게 새들은 같은 깃털을 가진 짐승끼리 함께 모이고 또 짐승은 뭐요? 같은 다리를 가진 것들끼리 함께 달린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 말만 했으면 이제 말솜씨가 별로 없다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약재로 쓰이는 보라지나 또 한약재 중에서 해열제나 소염제로 사용하는 자오. 자오는 연못으로 가면은 구할 수도 없고 이게 연못에 있어요? 보라지가 연못 속에 있어요? 그렇지. 연못으로 간다면 평생을 찾아도 한 뿌리도 구할 수도 없고 역서산이나 양보산에 가서 찾는다면 매술이라도 금방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물에는 각기 비슷한 부류가 있으며 본인도 현자들로 부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저에게 인재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치 제가 인재를 구하는 것은 뭐요? 강물에 가서 물을 깃는 것하고 똑같고, 예? 부싯돌로 불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현인이 봤을 때는 금방 현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사람밖에 못 찾아요. 에? 그래서 내가 오늘 신도 중에서 현인이라고 하는 수염불교대학 동문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우정위원장을 오늘 임명했어요. 에? 그러니까 박수를 한번 쳐봐요. 이제 회장님이 이제 한 2년 하시고 2년 후에는 이제 부회장한테 물려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깃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려줘야 수연사가 잘 되고 수연불교대학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은 같은 성질이나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와 비슷한 속담이 있어. 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저속한 말이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쁘게 쓰이는 경우라서 그렇지 좋게 쓰일 때는 좋게 쓰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또 이제 친구 따라 뭐요? 강남 간다. 아이, 좋다. 그 다음에 초록 동생이다. 풀색과 어? 뭐요? 녹색은 똑같은 색이다. 일본 속담이 있어요. 일본 속담은 보는 곳으로 눈동자도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기운이죠? 기운도 어느 곳으로 모여요?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예? 같은 곳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또 남극은 서로를 밀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극과 북극은 서로 땡겨요.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이렇게 같은 종류는 서로 땡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경문에도 나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경문. 소나무 속에서 자란 칡은 바로 청기를 솟아오르고 띠뿔 속에서 선 나무는 석자를 면치 못하느니라. 소나무 속에서 자란 칡 가지는 소나무를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 소나무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주 풀이 많아. 그런 데서 자란 칡나무는 뭐예요? 위로 못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석자를 넘지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선지식의 중요성, 법안의 중요성. 불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도반은 뭐라고 그래? 선우라고 그래. 착한 친구. 그렇죠? 또 법우라고 그래. 진리 친구. 예?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법우선우. 이렇게 이야기해. 부처님께서도 자기하고 같은 사문들을 뭐라고 그랬어? 버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 버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반, 선지식, 이 선우, 법우 이러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왕대밭에서는 왕대가 나오고 쑥대밭에서는 뭐가 나? 쑥대가 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 지혜 제일 사리부르 제자가 교원바제라고 있어. 교원바제. 마가섭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직후에 교원바제에게 찾아와서 스승을 대신해서 결집에 참여를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그 모으는데 참여해야 된다 하니까 교원바제가 하는 말이 있어. 아주 명언인데. 새끼소는 어미소를 따라가는 법이다. 어? 여러분, 국어책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들어봤죠? 새끼소는
어미소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요이?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원마제가 그 결집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유유상종이에요. 어떻게 유유상종하느냐? 하여튼 선지식, 선후 좋은 법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예? 부처님 법 만나기는 백천만겁 난조다. 백천만겁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내 이제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신명을 바쳐서 부처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구를 만나지 않고 선우를 만나야 돼. 예? 대답이 적네. 지금까지 악한 사람을 만났구만 전부 다. 이제 벗어나서 선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새벽 종석에도 있어요. 오정대응 명심불망. 명심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은혜 가운데 다섯 번째에 나와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강지음 말이야. 은혜를 베풀어준 구강의 은혜. 그 다음에 부모지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 세 번째는 유통중법사장지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주신 스승의 은혜, 선지식의 은혜. 네 번째는 사사공양 단월지은이라 의식주를 보시해주는 시주의 은혜. 다섯 번째가 뭐냐? 탁마 상성 부무지은이라 갈고 닦고 이끌어서 성공하게 하는 친구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염불뿐이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태전 후 원력을 갖고 신심이 돈독한 사람들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선지식으로 삼아야 돼. 선으로 삼아야 되고 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부처님의 정법에 곧바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어느 날 거지 부자가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좀씩 내린 것이 아니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요새 폭우 내리면 무섭죠? 그렇죠? 막 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거지 부부가 길을 가다가 같이 처마 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딱 서 있어. 그런데 폭우가 계속 내려. 저녁이 된단 말이에요. 날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아들이 참다 못해서 거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집도 없고, 응? 참, 이런 신세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해.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한 것 같아? 아버지를 비난한 것 같거든. 이제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었어. 아니 그런데 때마침 앞집에서 불이 났어. 이거 아버지 불이 났네요. 응? 정말 불이 났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딱 고개를 쳐들면서 한다는 말이 있어.
그것도 다 네 아비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유유상종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성전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누구 덕이요? 스님 덕이 아니고 부처님 덕이요. 예? 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뭐 편하니까 내 법문도 안 듣고 잠자는 신도가 저기 뒤에 있어요. 참 너무 편해가지고 침대로 아는 모양이요. 그것도 다 뭐 부처님 덕이요. 그래서 이 세상 여러 가지 그러한 동물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유상종이죠. 그래 안 그래? 개는 개들끼리 치네요. 소는 소끼리 치노고 말은 말끼리 치노고 중은 중끼리 치노고 신도는 뭐예요? 신도들끼리 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치해야 되느냐?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정말 법을 가까이 하고 훌륭한 불보사를 가까이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좋은 선우를 만나면 항상 어? 지혜 속에서 살아. 지혜 속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뭐예요? 선지식이 아니다. 선우가 아니다.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금방 반가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뻐. 그렇죠? 기뻐. 그러면 선우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식의 조건은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항상 남의 허물은 보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반성한 사람이 선지식이야. 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열심히 참회하는 사람은 바로 선우야. 그런데 부처님 앞에 절도 하지 않고 일호법회는 더더욱 나오지 않고 뺑뺑 자기 일만 보러 다녀. 어? 그런 친구를 만나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불법의 정도에 바른 길로도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구별하고 알아야 돼.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식은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여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의 상급 우리 모두 읽어봅시다. 출여경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두 가지 허물이 함께 온다.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언제나 탓할 것이니 그것이 첫 번째 허물이다. 그 때문에 불화가 생길 것이니 그것이 두 번째 허물이다. 타인의 허물을 보고 탓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인하고 계속 불화가 있고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의 허물을 항상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선지식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뭐 전생의 업장이요. 내가 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선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종종 같은 사문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선우라고 이야기를 했다. 두 번째 선지식의 욕구는 뭐냐? 마음을 항상 넓고 크게 그리고 깊게 사용하는 불자다 이 말이에요. 아한경에도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한경. 마음이란 크게 쓰면 하늘을 덮고도 남고 옹졸하게 쓰면 하늘 하나 꽂힐 다리도 없다. 마음을 넓고 그리고 크고 깊게 쓰는 선지식, 그런 토박,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괴로울 때 그런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찾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 때 좀 찾아줘요. 기분 좋을 때 찾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선지식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나찬 선사라고 있어요. 당나라 때 활약했던 스님인데, 숭산 보조 보적 스님 아래서 참학을 하고 그 법을 계승한 스님이래요. 그래서 항상 세속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왕이 스승으로 오셨는데도 사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스승으로 모셨는데 사양. 여러분들도 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스님이 동문회장 직함을 줄 때 그때 받아야 되지. 스님이 안 주는데도 헐락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해야 돼. 그 천주교는 전부 다 그렇게 직책이 되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잖아요. 불교도 그런 좋은 점들 배워야 돼. 그 좋은 체제를 배워줘야 되고. 그래야 종교 집단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찬선사는 왜 나찬선사라고 그랬느냐? 항상 공양을 할 때 다른 대중들이 전부 다 먹고 남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으를라. 예? 그리고 게을러서 그야말로 공양을 제일 늦게 먹어. 그래서 나찬선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또 나잔승이라고 이렇게 붙였다. 근데 게을러서 밥을 늦게 먹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척 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 스님은 그냥 행주자와 행할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오로지 화두를 갖고 인격으로 정진한 스님. 그러니까 먹을 것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렇다고. 스님 법문도 끝나기 전에 딱 먼저 내려가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보살님들이 계셔. 우리 수연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래서 다행이요. 그럼 먹는 것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공부만 해. 그리고 다 남겨놓은 그런 찬밥이나 먹고 그런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바로 그때 당시 아주 훌륭한 선지식으로 찬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쇳덩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피워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감자를 넣어서 어? 구운 감자를 먹어. 여러분 쇳덩에다 불 피워놓고 감자 넣어가지고 어? 감자 넣어가지고 구운 감자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안 먹지. 이 정도가 더야 어? 도우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럽고 깨끗하고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어떻게? 분별이 없어. 그래서 나찬 스님께서 지은 시가 있어. 예? 지은 시. 내가 게을러가지고 이걸 여기다 안 적어놨네. 그때 다 적어놓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 정도 빼먹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물감을 허공에 칠한들 허공이 물들며 칼로 물을 끊은들 물이 끊기라. 사람 마음 안정됨이 물과 허공과 같으면 무슨 물건 대안들 믿고 고운이 있으랴. 이렇게 항상 마음이 평온해서 믿고 고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정도 경지에 들어가야 선지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일체 유심조인 마음을 허공과 같이 물처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처럼 여러분 허공에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린들 허공에 자국이 나요? 색깔이 비칩니까? 안 비치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미움도 평온한 마음 속에는 왔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항상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물은 만 생명을 그야말로 살리는 생명수죠. 그리고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힌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연하게. 이런 물과 허공처럼 그 마음을 가진 스님들이 정말로 선지식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불자가 선우고 법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박수라도 쳐봐. 박수 안 친 사람들은 아마 잘못 오면 손이 아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 이런 스님들을 선지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런 분들을 찾을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세 번째 어떤 선지식을 우리는 도반으로 삼아야 될까 이 말이죠. 어떤 선지식을 도반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 원만한 선지식? 원만한 선지식은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아주 크고 높고 깊고 원만하다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야 내가 어? 계속 법문을 이어가지. 그렇게 해야 또
내가 권위가 서는 거 아니야. 에, 그렇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불교를 믿는 무리를 뭐라고 하냐. 신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교회는 신자요. 믿는 놈. 신자요. 우리는 뭐냐. 도요. 도. 신도. 도가 뭐냐. 길도자 쓰는 거 아니야. 에? 무리도요. 무리. 믿는 무리요. 믿는 집단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뭐냐. 이게 사람 인변이야. 그렇죠?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 말씀 언자 있죠? 그렇죠? 사람 인변에 말씀. 사람은 말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말을 믿는 무리다. 신도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말을 사용하죠? 그렇죠? 사람만 오직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라고 해요? 안 해요? 짐승도 말을 합니까? 말을 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짐승은 뭘 해? 말을 안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은 말을 못하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뭐예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신이란 사람은 말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말을 말만 믿는 무리다. 왜 사람은 말을 믿어야 될까? 언행상고. 어? 언행.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서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 합일. 눈과 팔이 바로 하나가 된 사람. 또 지행하게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짐승이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의 품이, 품격은 바로 뭐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언행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울이요. 예?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 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언행이 일치된 사람을 선지식으로 삼고 그리고 함께 수행 정진하는 그러한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